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은 미국 동전 연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전은 다 연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폐창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그 동전에 연도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조폐창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이 줄 세우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거는 그냥 연도가 다 보이니까 쭈루룩 줄 세우면 되는데 미국 동전 같은 경우는 가끔 연도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연도가 안 보이거나 뭐 동전에 표시가 안돼 있거나 액면이 표시 안돼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제 좀 혼란한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그 동전의 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전은 이제 주로 1센트, 그 다음에 니켈 5센트, 다임 10센트, 그리고 쿼터, 그 다음 하프 달러, 1달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주성립이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독수리 워싱턴이 있던 그 동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크게 이제 헷갈린 게 없었는데 주성립 쿼터, 주성립 쿼터는 1999년도부터, 그러니까 98년도에 그 워싱턴 쿼터가 끝나고 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그 주성립 쿼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연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위에 보시면 버지니아 1788년, 그리고 오른쪽에 마인 1820년 써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2000년, 그리고 오른쪽 마이는 2003년. 이렇게 이제 이 미국 쿼터 동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주 성립이 되면서, 그주 연방에 편입된 연도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버지니아가 1788년도에 이제 주 편입이 되었고요. 마인주는 1820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버지니아 주 다음에 편입한 주들이 뭐 2000, 밑에 보면은 2000년하고 2003년도가 있는데 2000년도에 발행하고 2001년도에도 다섯 개 발행하면 이 버지니아 다음에 이제 주 편입된 그런 동전이 나오고 2003년엔 1820년에 마인주가 편입된 걸 찍었으니까 2004년도에 밑에 발행한 그 동전에는 이제 1820년 이후에 이제 주 편입된 순서대로 동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성립이라 쿼터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팔도 뭐 편입 순서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동전을 찍어서 각주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쿼터의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성립 쿼터입니다. 이 주성립 쿼터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조폐창 표시는 안 되어 있고요. 뒷면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In God We Trust의 덴버라고 해서 덴버 조폐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동 여기 오른쪽에 보면 또 인가 트러스트 필리 P라고 되어 있죠. 필라델피아. 그래서 미국 동전에는 연도와 조폐창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보여드리는 거는 2009년도에 주성립이 끝나고 그 ATB라 그래서 아메리카 더 뷰티풀 쿼터에 이제 쿼터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요렇게 이제 그 디자인이 살짝 바뀌면서 이제 주성립처럼 주가 성립된 연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행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그 2020년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아메리칸 사모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게 되면 여기 그 인갓 위트러스트에 다시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동전에 필라델피아 조폐창이라고 나와 있고,
그이 박쥐 이 동전은 좀 약간 희귀한 동전이긴 한데, 코로나가 2019년도에 터지면서 이 박쥐가 원인이라 그래서 이 동전을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전은 빨리 품절이 돼가지고 좀 구하기 힘든 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저기 2018년 그 저기 케네디 하프 달러입니다. 케네디 하프 달러. 케네디 하프 달러 동전이고요. 덴버 조폐창입니다. 덴버 조폐창. 2018년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하프 달러. 여기는 이제 그 연도랑 조폐창 표시가 정면에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덴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하프 달러는 좀 명확하기 때문에 예, 편하게 볼수 있고요. 우리나라 동전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그 아메리칸 우먼 쿼터 같은 경우에 연도 표시랑 조폐창 표시는 이제 연도나 조폐창 뒷면에 있는데, 이 동전 액면에 표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래는 동전 옆에 뭐 잉갓 위트러스트 뭐 쿼터 달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잉갓 위트러스트 리버티 쿼터 달러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이 조비타 이다르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표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 표시가 잘 보시게 되면 이 몸통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왼쪽 제일 끝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왼쪽 그손 끝에서 보면 쿼터 달러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조비타 이다르라고 그세 번째 줄에 조비타 이다르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손목 쪽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디 에버슨 그것도 표시가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몸통에 그 동전에 들어가야 될 단어들을 다 넣어가지고 글씨를 새겼고요. 목 밑에 보면 멕시칸 아메리칸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동전이 되게 디자인이 단순하게 몸에 여백이 미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동전 잘 보시게 되면 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옷의 디자인이. 예, 요것도 한번 재밌게 동전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동전 중에서 아메리칸 이노베이션이라고 이런 동전이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동전이라고 되어 있고, 뒷면에는 액면가 1달러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인디애나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인디애나주. 이 동전의 연도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 동전은 이 옆면에 동전이 연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저거는 홀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연도 표시도 없는 동전의 연도 표시나 액면가 표시가 없으면 메달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미시시피 주가 돼 있고, 이제 퍼스트 휴먼 렁 트랜스플랜트 간이식 수술을 한 동전을 의미하고요. 이거의 이제 연도는 옆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옆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옆면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살짝 이제 보이려고 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2023년, 덴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늘은 초점 잡기가 어렵네요. 요건 나중에 사진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이 동전 카메라가 좀 초점이 안 맞아서. 여기 보면 2023년 D 표시가 있습니다. 예, 덴버 조폐창인데. 뒤에 여러 가지 물건,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뒤에 여러 가지 좀 물건들이 좀 지저분하게 있어가지고. 여튼, 아이고, 이거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동전 옆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좀더 고급스러운 동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딱 보이네요. 2023년. 덴버,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덴버 조폐창을 나타내는 동전이고요. 이렇게 이제 동전이 좀더 고급화되면서 옆면에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 동전이 이제 골든 코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동전 연도 표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액면가가 있고 연도가 표시되어야지 동전이고, 액면가가 없게 되면 메달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미국 동전에 대한 상식 말씀드렸고요. 항상 수집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사시고, 모르시면 사지 않는 게 수집의 원칙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